아주 맛있겠구나. 근데 맛은 어떨고? 맛은 푸딩처럼 아주 부드럽고 촉촉할까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재료 소개합니다. 빠빗빵, 달걀, 우유하고 생크림, 빵, 설탕, 우유, 바나나하고 버터, 계피가루 준비하면 재료 준비. 꼬야가 빵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아저씨, 꼬야는 재료를 볼 때마다 다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참, 정민아, 그리고 친구들, 오늘도 우리 요리 재미있게 신나게 만들어봐요. 알았죠? 네! 자, 오늘도 요리를 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뭔데? 우선 오븐은 180도로 예열해뒀어요. 오븐은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를 감안해 그릇에는 버터를 얇게 발라줬고요. 휘연아, 버터는 왜? 그릇 안쪽에 버터를 미리 발라놓으면 재료가 바닥에 안 붙어서 떠먹기 쉽거든.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정보로구나. 휘연아, 근데 우리 요리는 언제 시작해? 아, 지금 할 거야. 우선 바게트 빵은 미리 잘라놓았거든. 이제 이 빵은 한입 크기로 또 껍질 벗긴 바나나는 얇게 썰어줄 거야. 자, 그럼 썰어볼까요? 썰어요, 썰어! 썰어! 생활하는 순간인가요? 꼬야 눈치 빠른 걸. 꼬마 요리사 친구인데 이 정도쯤이야. 우리 꼬마 요리사랑 꼬야랑 척척 아주 환상의 호흡이로구나. 그럼요, 그럼요. 정민아, 지금 잘 보고 있지? 부드러운 빵이 탄생하는 순간을 잘 지켜봐. 참, 그 전에 만들 게 있구나. 그게 뭔데? 먼저 달걀 풀고 설탕을 녹이고 녹아라 녹아. 이야! 아이고, 설탕이 녹는 게 아니라 놀래서 도망가겠다. 이제 여기에 우유랑 생크림을 넣고 섞어줄 거예요. 섞어요, 섞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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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이렇게 섞어, 저렇게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이렇게 섞어, 저렇게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예! 섞어, 섞어. 예! 우와, 잘 섞었다. 그치, 그치? 그렇지? 이제 여기에 아까 잘라둔 빵을 넣고. 오호호호호! 드디어 빵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인가요, 꼬마 요리사님? 그래요, 더워지 마치셨군요. 아이, 그런데 휘연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냐? 이 빵에 섞은 재료들이 촉촉하게 스며들 때까지요. 짠, 부드러워졌어요. 에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먹어봐야 알겠다는 거지? 잘 참고 있었는데. 그래도 꼬야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진 않는구나. 그럼요, 이제 7살인데요 전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뭐? 아이고, 알겠다, 알겠어. 자, 휘연아, 다음 순서는 뭐냐? 네,
촉촉해진 빵을 버터를 바른 그릇에 담고요. 그 위에 바나나도 예쁘게 올려주세요.